근데 주소가 좀 특이하죠. 주소가 119야. 119는 뭐 하는 데 필요해? 119는 뭐 하는 데 필요하죠?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보시겠어요? 답을? 119는 뭐야?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거야. 구조 요청? 그렇죠. 맞습니다. 구조 요청, 또 화재, 불이 났다. 예. 오케이. 위급할 때, 응급할 때. 맞습니다. 애들하고 비대면으로 채팅할 때도 이렇게 채팅창에 한번 해볼래? 이렇게 유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실은 학교가 불이 났다 이 뜻이에요. 네? 학교에 불이 나서 지금 이 애들이 여기 가시면 수백 가지의 아이들의 낯선 행동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조회수 보세요. 15,000. 전 교사들이 상담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들도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. 선생님들 상담하러 나가셔서 얘는 도대체 왜 이래? 내가 도와주러 왔는데 왜 이러지? 응? 마음을 안 열어. 이런 애들. 그런 애들을 또 교실에 그대로 있어서 이런 것들을 여기 정리를 했어요. 쭉 시간 나실 때 보시면 좋겠습니다. 상담 가시는데 선생님 지시를 못 알아들어? 안 할라 그래? 상담만 할라 그러면 화장실 갔다 온다 그래? 뭐 이런 애들. 근데 대면이어서 뭐 그러진 않았겠습니다만은 1대1이어서 여기 한번 내년에 만약에 대면으로 집단 상담을 하시게 된다면 이런 어려움을 겪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. 이렇게 요거 한번 12월에 12월 1월 2월에 좀 대면 상담이 없으실 때 한번 읽어놔 두시면 내년에 집단 상담을 했을 때 그냥 보약, 공진단 뭐 이런 역할을 여기가 해드릴 겁니다. 다시 나갈게요.